안녕하십니까. 대전 자생암방병원 진료원장 김상민입니다. 안면신경마비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치료 후에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트레스나 과로를 줄이셔야 되고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면역력을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공눈물이나 생리식염수를 눈에 자주 넣어주어서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세수할 때 빗눈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수면시에 안대를 착용하셔서 눈이 외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비된 쪽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이 매우 좋기 때문에 마사지나 온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 가벼운 근육쇠약 등의 증상이 남아있게 된다면 마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재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먼저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자생암방병원 진료원장 김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oes it?